네, 코스피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이달이었는데요. 오늘도 지금 잠시 전만 해도 하락 추세였다가 또다시 상승으로 바뀌는 그런 지금 장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또 하지만 지금 금리 우려에 대한 또그 이슈 또한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달 이제 6월 증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뭐 주목되고 있는데, 김종 기자가 좀 준비했죠?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코스피가 7개월 연속 상승을 했지만 네. 5월 증시는 당초 투자자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또 변동성도 극심했거든요. 네. 때문에 6월 증시 전망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현재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6월 초에 이제 국내 수출입 통계와 소비자 물가 지수, 또 미국 고용 보고서 등이 줄줄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우리 증시도 이 통계 결과에 따라서 출렁거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경기 지표에 대부분 경기 회복 시그널이 담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증시에도 좀 긍정적일 수 있겠고요. 특히 코로나 백신 접종률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기업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당분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희망 섞인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희망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전망도 분명히 있는데요. 네. 미국의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 뭐 점진적 축소 우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변동성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증권사들이 코스피 예상 밴드 전망을 내놨는데, 이걸 한번 쭉 살펴보니까요. 평균적으로 최소 코스피가 3천 선을 유지하면서 지수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나 금융투자는 3,090에서 3,350선을 제시를 했고요. 이것은 이제 현재보다 마이너스 5에서 뭐 8%까지 크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코리아 에셋투자증권도 3,000에서 3,300선,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은 3,000에서 3,550선을 예상 목표치로 뒀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코스피가 이제 3,189선 이니까 결국 이를 크게 뭐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변동성 장세도 있는 만큼 투자에 좀 신중하라,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자, 앞서 뭐 얘기 나왔지만 6월에 이제 발표될 주요 지표들이 많은데, 이재 기자, 전문가들은 6월 증시에서 어떤 점을 좀 이슈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네, 역시 6월 역시도 이 경제 지표를 주시하시면서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앞서도 약간 언급을 해드렸지만 경기는 회복 구간에 있고,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복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이제 중론에 해당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이 개선된 수치였고 완전 정상화는 아닙니다. 그래도 기대치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상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였죠. 2분기는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 그래서 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는데요. 이 때문에 경기 회복에 지속성을 보여주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가까스로 이제 내일입니다. 6월 1일이죠. 한국의 5월 수출입 동향을 시작으로 해서 소비자 물가 지표, 그리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지표 발표 등등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수출 지표에서는 하반기에도요, 뭐 이익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나타나고 있는데, 참고로 한국 수출이 여름 이후 더 좋아지는 계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3분기 그렇기 때문에 분기 최대 이익을 찍을 것인지 이게 관건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주요 포인트는 새로운 성장 부분이 어디서 나타날지, 이 부분인데, 이거는 국내보다는 유럽과 신흥시장의 경제 정상화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서 관련 지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신흥시장의 회복까지 나타났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지 하반기 수출 지표도 개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특히 소비 관련 지표들도 함께 좋아지는지를 보셔야 될것 같고요. 또한 성장의 의문을 덜려면 기업 실적이 또 좋아지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1분기 실적 좋았거든요. 2,700포인트까지 했던 시장을 3,20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기존 성장주와 경기 관련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도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하지만 기업 실적 개선 역시 2분기 그리고 3분기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거고요. 이 누적되는 기업 실적이 결국 주가 지수를 상승시킨다는 계산입니다. 6월 같은 경우에 수급 이슈도 관건인데, 이게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5월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해 3월 이후에 가장
가장 많은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순매도 네. 규모가 꽤 컸는데 이게 이제 9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거든요. 일부 전문가들은 반도체 수급 불안 우려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다행히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요. 아실 거예요. MSCI 신흥지수 이 조정에 따른 리밸런싱이 5월 말에 이제 끝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6월 외국인이 매도를 멈추면 주가가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공매도 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원화 약세 압력 이게 정점을 찍었다라는 분석이 더해지고 이런 상황이라서 외국인 매도 규모가 주니까 오늘도 이제 매수의 흐름을 연이어서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지난 거래일 이후에 이런 흐름들이 차츰차츰 더해진다면 지수 상승에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다소 긍정적인 시각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1분기에 이미 보복 소비가 뭐 지금 표출이 됐고, 그래서 백화점들 뭐 역대 최대 매출도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6월 증시에도 이런 현상은 여전할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경기 소비주들 지금 상승세 보여지네요. 이재 기자. 이런 네. 것도 좀 주목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이 동반 나온다면 달러화 이런 부분이 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달러화 약세는 위험 자산에 선호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좀 가져다 주는 게 시장 공식입니다. 네. 6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소비 이런 부분과 좀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소비주 대표적으로 자동차 가전 섹터이 유망할 것이다라는 예상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 정상화 그리고 보복 소비 이런 부분이 맞물리다 보니까 호실적인 기대가 되는 경기 소비재 이런 부분 조금 더 주가 탄력이 강하게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업종별 수익률을 보면 호텔, 레저, 화장품, 그리고 유통 등의 업종이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그런 흐름이 좀 고스란히 나타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네. 호텔 신라, 신세계, 하나투어, CJ, CGV, SK 렌터카, 그리고 파라다이스 클리오.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외 다수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오늘 장에서 뭐 이런 심리가 여러 산업에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경기 민간 업종에 대한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이 늘고 유가 등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좀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관련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는 높았습니다. 그런데 투자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주가에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된 측면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업종 자체보다는 2분기 실적 전망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종과 더불어서 이게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라는 뭐 증권가 혹은 뭐 전문가의 분석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